아무도 사냥꾼에게선 숨지 못하지.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지? 이번에 재미난 소식을 들고 왔는데 궁금해? 듣고 싶다고? 그래, 좋아. 하지만 그 전에 하는 게 이제 뭔지 알지? 안녕하세요. 위도우 메이커 성우 이지연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 궁금하시죠? 자, 이 위도우 메이커가 진행하는 뉴스 시작할게. 우선은 뉴스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에 오버워치 생일이 있었더라고. 오버워치 생일 축하해. 보나니백세요. 5주년을 맞아 개발자와 인플루언서들이 축하한다는 영상도 만들어졌던데 벌써 오버워치가 5주년이라니 시간 정말 빠르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오늘 새로운 체험 모드가 시작됐거든. 총 5명의 영웅이 패치됐던데 알아보도록 할까? 처음은 우리 배신자 바티스트의 패치야. 외골격 전투화의 충전 시간이 0.7초에서 1초로 증가했어. 탈론을 배신하더니 꼴 좋네? 다음은 맥크리의 패치네. 피스키퍼의 재장전 시간이 1.2초에서 1.5초로 증가했어. 그리고 구르기의 거리가 20% 감소했다고 해. 카우보이, 일거리가 좀 줄겠는데? 모이라는 이제 융화를 사용하는 동안 치유자원의 재생이 3배로 증가했다고 해. 이것도 무슨 연구를 하셨나 몰라. 우리 죽음의 천사 리퍼는 영혼 수확의 치유량이 30%에서 35%로 증가했어. 우리 죽음의 천사님, 이걸로 한시름 놓겠는걸. 마지막은 자리아의 패치야. 입자포 에너지 광선의 최소 데미지가 95에서 75로 감소했어. 아, 최대 데미지는 170으로 똑같으니 안심하라고? 이런 패치라면 고에너지를 잘 유지해야겠는데. 패치 내역을 보니 꽤나 여러 가지가 바뀌었네. 메타가 어떻게 변할지 고민 좀 해봐야겠어. 다들 감사제 이벤트 재밌게 즐기고 있어? 이번 주는 2주차 주간 챌린지가 진행 중인 것도 잊지 않았겠지? 이번 주간 챌린지 보상은... 아, 극락조의 에코구나. 색감이 예쁘네. 뭐 그건 그렇고, 이번 챌린지는 저번 챌린지와 마찬가지로 게임을 하기만 해도 얻을 수 있어. 아, 이기면 두 판으로 쳐준다고 하니 빨리 얻으려면 이기는 게 좋겠지. 이번 챌린지는 9판을 진행할 시 극락조 플레이어 아이콘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18판을 진행하면 파다김 스프레이를 얻을 수 있지. 마지막으로 27판을 진행 시 에코 영웅 스킨인 극락조를 얻을 수 있게 돼. 다들 낙원의 새 극락조가 되어보는 건 어때? 어디 보자. 이벤트가 하나 더 있네. 저번 주에 100% 당첨 보장 눈송이 교환소가 진행됐지? 이번에도 다시 진행한다고 하네. 이번엔 실용적인 상품이 준비됐어. 뭐냐고? 그건 바로 레킹볼 멀티라면 포트야. 이거 오버워치를 하다가 배고플 때 유용하게 쓰이겠는걸? 귀여운 햄찌도 그려져 있고 말이야. 레킹볼 혼밥 테이블이랑 같이 쓰면 딱일 것 같은데. 아, 언제 진행하냐고? 바로 오늘 오후 7시에 진행한다고 하니 오늘 영상 쭉 보고 응모해. 물론 눈송이 교환소는 6월 22일까지 언제든지 응모할 수 있으니까 놓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는 말라고. 이번에 오버워치 2에 대한 내용이 올라온 거 알고 있지?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투표와 상세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고 해. 이 설문조사와 투표 결과는 오버워치 개발팀에게 모두 전달될 예정이라네. 그러니 다들 앞으로 설문에 많은 관심 가져줬으면 해. 알겠지? 우리는 다 듣고 있으니까 말이야. 이번에는 e스포츠 얘기를 좀 해볼까?
저번 주말에 6월 토너먼트가 시작됐었지? 저번엔 웬 꼬맹이가 경기분석을 하던데 이번엔 이 위도우메이커가 진행하지. 이번에도 이렇게나 많은 경기가 진행됐었네? 재밌는 건 경기 전 서로 도발하는 영상을 만들었던데 귀엽네. 이런 영상도 올라오기도 했으니 필라델피아 퓨전 대 뉴욕 엑셀시아전을 한번 쓱 돌아볼까? 1세트는 정말 비등하게 흘러갔다고 해야 하나. 패더 선수의 에코가 뒷라인을 계속 괴롭혔고 약풍 선수가 앞에서 잘 버텨줬지. 물론 필라델피아도 그런 뉴욕을 맞받아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 뉴욕이 새로운 멤버를 도입하고 천천히 합을 맞췄다고 하더니 정말 합을 잘 맞췄네. 2세트는 플로라 선수의 애쉬가 필라델피아의 에코를 잘라내며 뉴욕이 흐름을 가져갔어. 뭐 그 흐름을 필라델피아가 막으려고 했지만 패더 선수와 플로라 선수의 활약으로 순식간에 2거점까지 밀리게 됐어. 그 후에도 필라델피아는 자신들이 가진 궁극기를 활용하여 흐름을 끊어보려고 했지만 약풍 선수의 활약으로 결국 손쉽게 공격이 끝났지. 뉴욕의 수비 때도 난오를 받은 약풍 선수와 플로라 선수의 활약으로 지속적으로 대치를 하는 필라델피아 선수들을 잘라냈고 그 기세를 이어 플로라 선수가 난오를 받고 필라델피아 선수들을 대부분 죽이며 완막에 성공했더라고. 이거 정말 대단하네. 3세트에서는 이전 세트에서 지속적으로 활약하던 약풍 선수를 막기 위해 리퍼를 꺼냈지만 리퍼를 확인한 뉴욕은 그걸 알고 잘 대처했지. 그렇게 뉴욕이 잘 막는가 했는데 정말 짬에서 나오는 바이블은 무시 못하겠네. 결국 필라델피아 퓨전은 자신들이 가진 궁극기로 유리한 상황을 가져왔어. 그리고 지속적으로 화물을 밀었고 당연히 뉴욕은 그걸 한번 막아내려고 했지. 하지만 필라델피아는 다시 매섭게 밀어붙여 계속 싸움을 하면서 추가 시간까지 흘러갔고 추가 시간에 끝까지 미는데 성공했지. 뉴욕의 공격 때에도 약풍 선수를 막기 위해 여전히 리퍼를 사용했지. 확실히 약풍 선수의 존재감이 많이 줄어들긴 했네. 그래도 뉴욕의 기세를 막긴 힘들었고 결국 화물을 차지했어. 그 후 화물이 계속해서 밀리는가 했는데 카르페의 활약으로 마지막 싸움을 가져가며 이번 세트는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가져갔어. 4세트에서는 두 팀의 조합이 비슷해서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에 대한 싸움이었던 것 같네. 두 팀 다 초반에 궁극기가 비슷하게 싸웠지만 결국 지원 라인이 먼저 차단된 필라델피아가 첫 거점 수비에 실패했고 두 번째 거점 또한 궁극기 차이로 힘든 상황이었어. 역시 예상대로 뉴욕은 궁극기를 활용하여 빠르게 들어왔지.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많이 흔들렸고 지속적인 전투 끝에 뉴욕의 공격이 끝났지. 필라델피아 공격 때 뉴욕의 선수들이 필라델피아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한 명씩 잘라나갔어. 그 후에도 궁극기를 활용하여 계속해서 거점 진입을 막으며 시간을 소모시켰고 결국 완막을 성공시키며 이번 필라델피아 퓨전 대 뉴욕 엑셀시어 대전은 뉴욕 엑셀시어의 승리로 돌아갔지. 아, 도발 인터뷰 덕분인가? 경기 결과가 더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네. 그리고 새로운 소식도 있어. 이번에 리그 로스터에 새로운 변화가 있던데. 상하이 드래곤즈에는 후아유 선수가 영입됐다고 하더라. 초기 리거들의 복귀라니 정말 최고네. 왜냐고? 다음 주 경기 일정이 이렇게 진행되거든. 물론 바로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익숙한 얼굴들이니 정말 반가운걸? 너희들은 어떤 경기가 기대되는지 궁금해. 후아유 선수가 영입된 상하이 드래곤즈의 경기? 아니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뉴욕 엑셀시어? 우리 오버워치 유저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이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면 좋겠네. 이번엔 우리 유저분들이 참여하는 e스포츠 소식을 확인해볼까?
24일, 25일에 스쿨 토너먼트 4강전이 치러졌어. 한국게임과학고와 속초고등학교가 대결했고 신호중학교와 아름고등학교가 대결했지. 치열한 싸움 끝에 올라온 두 팀은 속초고등학교와 신호중학교야. 이 두 팀 중 과연 어떤 팀이 우승하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걸? 결승전도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알겠지? 자, 이번 오버워치 뉴스는 여기까지인데. 위도우메이커 성우가 진행하는 오버워치 뉴스. 유용한 정보가 있었나요? 저는 이번 눈송이 100% 당첨 이벤트가 가장 탐나는데요. 게임을 하다가 라면 포트로 간단하게 라면을 만들어서 다시 게임을 바로 진행할 수 있고, 저걸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그리고 주말에 있을 오버워치 리그와 최고의 학교를 가리는 스쿨 토너먼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 오늘 영상 재밌었지? 그럼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누르고 가. 알겠지? 아니면 죽음의 입맞춤이 찾아갈지도 모르니까.